자, 여러분들 지금 살이 안 쪄가지고 맨날 제가 이제 살 빼는 법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살이 안 찌신다는 분들 이제 식사 조절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식사를 하실 때 지금 100이라는 식사를 하시는데 살을 찌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막 150, 200까지 막 이렇게 늘리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상황에 지금 하시는 그 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갖다가 식단 조절이 아닌 운동에 만약에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들 지금 벤치프레스를 뭐 10kg, 20kg 혹은 30kg, 40kg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 그런 중량으로 지금 벤치프레스를 하고 계신데 내가 근비대 운동을 해야지 하시면서 갑자기 100kg, 120kg 중량을 다시는 않으실 거예요. 왜? 본인 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kg, 20kg 벤치프레스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100kg, 110kg를 꼽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깔리죠. 식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00이라는 음식을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150, 200을 드시다 보면은 탈라요.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힘들죠? 그럼 포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드시는 것도 훈련이에요. 소화, 흡수도 내 몸이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먹는 양을 늘리시고 천천히 늘리시면서 그걸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몸이 적응을 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몸이 이제 그 정도 양은 잘 소화를 시켜서 흡수를 하는, 그러면 먹는 양 거기서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가지고 먹는 것도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운동만 막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식단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말씀 잘하셨어요, 가을레이님. 운동도 점진적 과부하고 식단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